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? 저는 이제 게임주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. 이게 지난주랑 그리고 이번 주랑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. 지난주 같은 경우 이메이드 실적에 대한 실적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의 그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았었는데. 어제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이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, 뭐 아시겠지만 올해 굉장히 게임주들이 좋지 않았습니다. 우선 뭐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이 성장주의 대표적인 이 게임주들도 직격탄을 많이 받았던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, 상반기 때 그리고 특별하게 이 신작에 대한 일정이 별로 없었어요. 없었고, 그리고 이분 그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참 게임주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, 하지만 불과 이제 뭐 몇 주 사이에 그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일단 말씀드렸듯이 뭐 카카오 게임즈의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의 투자 심리는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신작 일정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얘기가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. 지금 그 16일이죠. 이 컴투스가 썸머너즈와 크로니컬,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 좀 출시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적인 게임 업체들의 그런 신작 일정이 속속히 나와주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현재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우선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격탄 맞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인플레 우려가 잦아들면서 약간 유보된다고 한다면, 또 여기에 말씀드렸던 이 신작 게임들의 그런 실적이 판매나 이런 부분이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게임주들은 이 상승 급격한 상승이라기보다도 그들 많이 떨어졌었던 이 낙폭에 대해서 회복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, 뭐 이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와 또 성장주의 매력이 있는 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하지만 이제 하반기 때 뭐 본다고 하더라도 신작 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가 있어야 또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뭐 매수나 이런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또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뭐 게임 업종 자체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. 또 증권가에서는 실질적으로 10월에 중국의 판호 발급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게임주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내놓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볼까요? 어떤 점을 보고 계세요? 저는 이제 뭐 대형 말씀드렸던 뭐 NC소프트, 뭐 컴투스, 넷마블도 좋긴 한데 크래프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매수하는 관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처럼 이 슈팅 서바이벌을 만드는 그런 게임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우선 배틀그라운드 그렇고 뭐 뉴스테이트 같은 이 모바일 이 기존의 게임 사업을 중심으로 이 안정적인 실적을 지금 계속 가져가는 게 바로 이제 크래프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연초에 본다고 하더라도 PC 콘솔의 그 배틀그라운드에 무료화됐던 전환이 좀 있었거든요. 뭐 코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다 소진이 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한 12월 아마 초일 것 같아요. 이 칼리스트 프로토콜이 이제 출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가적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주가 측면이잖아요. 이 게임 업체들은 중요한 부분이 주가로만 봤을 때는 실적도 중요하고 신작 흥행도 중요하지만 신작 일정이 정확히 지켜지는 게 제일 크거든요. 항상 이제 보면은 신작이 출시되기 전에 기대감을 많이 모으면서 가다가 출시 이후에 뭐 애플 업스토어 뭐 이런 데서 1, 2위를 차지하더라도 차이신 바로 나왔던 부분이 좀 있어서 참 이게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그런 트레이딩 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그 어려운데, 그래서 뭐
뭐 어렵더라도 뭐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되풀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크래프톤의 12월 2일에 이 칼리스토에 대한 이 출시에 대한 부분을 받쳐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이 뭐 칼리스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뭐 게임을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게임은 좀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좀 이거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PC 콘솔 쪽에서는 이 게임은 좀 대작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신작 일정만 정확히 좀 지켜진다면은 이 크래프톤의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40만 원 이상으로는 꾸준히 잡고 있거든요. 지금 PR로 봤을 때도 이 25배 내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뭐 밸류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목표 주가를 40만 원. 그 전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0만 원이었다가 몇 주 전까지 30만 원이었다 4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좀 올린 상태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안 움직였어요.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지금 현재가 들어가기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신규 맵이나 어떤 모드 같은 게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게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크래프톤의 또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앞서서 신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. 그런데 신작 말씀했던 것처럼 만약에 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없으면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또 언제쯤 나오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는 전 10% 정도로 해서 한 27만 원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근데 27만 원이 됐을 때 이 차이 실현이 아니라 이 좋으니까 간 거잖아요. 27만 원으로. 그렇기 때문에 27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볼까라는 가격이 목표가. 네.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. 네, 네. 네.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전에 말씀드렸죠. 목표 주가를 제가 짧게 잡는 이유가 이 목표 주가가 됐을 때를 그 목표 됐을 때를 이 기업의 그런 추가 상승 여력이나 이런 건 확인이 된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 주가를 잡았을 때는 도달했을 때 추가 매수적인 관점에서 그때 당시에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.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신작 일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. 이걸 언제 취소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킬 수 있을 만한 대작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게 대기업들 위주로 접근이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